티셔츠 너무 예쁘다. 맛있어 보이는데요? 진짜 저 미국 음식이 체질적으로 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샌드위치는 엄밀히 말하면 미국이라기보다는 영국에서 온 음식이지. 샌드위치 백작도 있었으니까. 이건 뭐 이태리 음식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혹시 인도 음식에서 유명한 거는 뭔지 알아? 인도 음식 하면 커리나 탄두리 치킨? 다시 정도? 근데 작가님께서 인도 음식을 꺼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이번 주 게스트가 주한 인도 대사님이시죠. 비슈누 프라카시. 인도가 사실 땅도 크고 인구도 많고 잠재력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나라하고의 그 무역량도 엄청 많아졌다고요. 네, 2011년까지 200억 달러를 넘어섰는데 2015년까지는 400억 달러가 교역 목표량이래요. 200억 달러면 진짜 많은 거죠? 한 20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나라 국가 순위에서도 인도가 한 9위 정도 차지하니까 최근에 와서 굉장히 교역량이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로 어떤 분야에 교역이 많아요? 주로 IT랑 전자제품제 강세라고 얘기 들었고 인도에서는 삼성, LG 같은 우리나라 대기업 모든 사람이 그 정도라고 근데 민간 교류도 많다고 들었는데? 2011년에 인도 문화원이 생겼는데 그 요가나 인도 전통춤 까딱춤 까딱춤 굉장히 인기래요. 이게 추가 강좌가 계속 생긴대요. 사실 인도하고 우리나라는 고대 때부터 교류가 좀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 김수로왕 부인도 인도에서 왔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그 허황후. 그거 서화로만 내려주는 거 아니었어요? 진짜요? 응, 상무님 제도 나오니까 뭐 진짜겠지. 그 왕오천축 국전도 인도인이잖아요. 그렇죠. 해초 스님이 인도 갔다 와서 쓰신 기행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인도의 공식적인 외교 관계는 40주년이지만 비공식 관계는 그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왔던 거죠. 갑자기 인도가 되게 가깝게 느껴져요. 근데 인도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좋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 인도의 시인 타고르 노벨상 받은 분도 우리나라를 두고 시 썼잖아요. 동방의 등. 저 그거 알아요. 대학교에서. 진짜? 네. 오. 어디 뭐 좀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 네. The lamp of the east. In the golden age of Asia, Korea was one of its lamp bearers. And that lamp is waiting to be lighted. 그런데 보니까 인도 대사님이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프로필 보니까 2012년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2012년까지는 인도 외무부에서 대변인으로 근무하시다가 작년에 대사로서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발령받아서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오, 그럼 열정도 되게 대단하시겠어요. 첫 대사가 있으신 분. 그리고 대변인 하셨다면 말씀도 아주 잘하실 것 같고 긴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키워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처음에 뭐가 있죠? 한국과 인도의 최근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죠? 우리나라랑 인도의 인연이 되게 오래되었다고 들었는데 2000년의 인연? 이렇게 해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잘 뽑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저는 그 인도 대사님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한국과 인도의 진검다리 비슈누 프라카시 대사님과의 대화가 정말 기대되네요.